몇분 모아가지고 셀프 웨딩 화보를 한번 찍어보면은. 영상은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저희 레이지 코너에서 웨딩 라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을 해서 셀프 웨딩 화보를 한번 찍어보면 되게 예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브라이덜 샤워처럼 이렇게 레코 공주님들을 몇분 모아가지고 촬영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분들한테도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웨딩계 어벤져스 플래너님이랑 최고의 장소랑 플라워리스트랑 최고의 포토그래퍼 랑 섭외를 해놨거든요. 레이지 코너를 좋아해주시는 하리보 친구들을 미리 뽑았어요. 이벤트 참여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르는데 진짜 애 먹었어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공주님이 되실 수 있게 제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신발, 액세서리 모든 걸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진짜 진짜 재밌겠죠? 제가 브리저튼 파티 플래너처럼 이 모든 촬영을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그럼 레코 공주님들을 만나러 같이 한번 샵으로 가보실까요? 안녕. 샵에 도착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아, 살 쪄가지고. 예쁘게 나오려나. 하이브 친구들도 지금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이래. 우리 촬영 이름을 약간 브리저튼 공주 파티로. 그래도 완전 찰떡이다. 음료 뭐 있어, 근데? 음료면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응, 여기. 그러면 직업이 다들 어떻게 돼요? 저는 관영구 그리고 있어요. 눈썹. 저랑 똑같아요. 저도 5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일이랑 속눈썹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5년 직장생. 호텔에서 인테리어. 진짜 멋있다. 멋있어. 진짜. 다들 먼길 와서 찐짱도이다. 그리고 책상은 제가 세 벌씩 준비를 했어요. 세 벌씩 각자 있고. 우리 다 같이 하는 사진 먼저 찍고, 그런 다음에 오후 한 1시쯤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빠빠이 하고, 저는 또 개인으로 그거 옷이랑 이런 거 찍어야 돼가지고. 그럼 우리 어색하지만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다들 오늘 진짜 너무 예뻐. 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맨날 오고 사람이 달라졌어. 진짜 헤비한 아침.
이번에는 하늘색이랑 베이지색 무드로 같이 해봤어요. 지금 정신없이 이제 세 번째 짝짱 중인데 진짜 저희 친구들이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내면에 있는 모델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다들 예쁘게 촬영하고 있어서 진짜 디렉터로서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 파티를 기획을 했지만 공간, 의상, 꽃 다 이렇게 딱딱 맞는지. 이제 친구들이랑 찍는 마지막 짝짱인데 힘내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완전 기분 좋아요. 하지 말자, 과하게 하지 말자, 베이스니까. 열 명이서 제 머리에 꽃을 꽂아서. 저는 이렇게. 이거. 이거 올리는 거지. 진짜 셀프 웨딩 하는 이거 하나만 올리.
지금은 한 번만 틀어줄게. 의전 끝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이제 MD분들이랑 실장님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만을 위해서 몇날 며칠을 초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첨자도 제가 선정을 하고 발표도 하고 착장도 짜고 또 헤어메이크업 샵 협찬도 받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근데 오늘 결과물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부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감동해하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저희 옷이나 저희 제품들 좋아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제 영상 좋아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짜 재밌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아쉽다. 우리 오프라인 매장도 내가지고 막 같이 행사도 하고 포토존도 막 만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제가 맨날 스타일링도 해드리고 이럴 준비가 전 돼 있거든요. 제발 코로나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다 잘해주셔가지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언니 화이팅. 많은 준비를 약간 하신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옷에 대한 약간 애정도도 다들 엄청 많으시고.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좀 감동 받았던 것 중 하나가 같이 오신 저나 뭐 다른 분들을 엄청 많이 챙겨주셔서 그런 거 엄청 감동받았고 예쁘고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더 완전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가지고 결혼하는 것 마냥 설레어서 되게 좋았고 하늘 언니를 되게 인스타로만 봐오다가 직접 실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서 촬영 내내 처단어 봤던 것 같아요. 언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은 모습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